자, 105번 보겠습니다. 비상방설비 화정유상 용어정의비 음향장치가나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 이용해서 전류를 변환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자, 맞죠? 증폭기란 전류량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비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환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맞나요? 자, 전류량을 늘려 요게 전압전류죠, 전압전류. 그래서 이게 틀렸고 3번 음량조정기를 설치한 경우에 음량조정기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자, 맞죠? 자, 3선식 할 때는 이제 뭐예요? 자, 공통선이 있어야 되고요. 네, 공통선이 하나 있고 공통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바로 이제 업무용이 있죠? 업무용. 자, 그리고 네, 소방용. 자, 소방용, 뭐, 비상방송용. 비상방송용 또는 뭐, 긴급용.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둘 이상의 조작부가 있을 때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황 안에 동시통화 가능한 설비를 설치를 해라. 답은,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증폭기는 전압전류의 증폭을 늘리는 거예요. 전류량을 늘리는 게 아니고, 전압전류의 증폭을 늘린다. 자, 이렇게 살짝 이제 문구 같다 이제 장난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좀잘 하셔야 돼요. 이런 이제 용어 정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06번 보겠습니다. 단상 2선식 220V로 수전하는 곳에 부하 전력이 65kW, 역률이 85%, 구내배선 길이가 100m일 때 전압 강화를 5V까지 허용한 경우에 배선의 최소 굵기는 얼마냐? 자, 단상 2선식이라든가 직류 2선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요 전선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 A는 어떻게 돼요? 자, 1000에 2에다가 356이죠? 35.6에 LI에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뭐부터 나와야 될까요? 전류부터 먼저 나와야 되겠죠? 자, 전류 I는 단상이니까 V 코사인 제타 자, P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압은 220에다가 역률이 0.85. 그렇죠? 그다음에 P가 65kW. 자, 10의 3승. 그러면 요 전류값이 나옵니다. 이거 세모로 할게요. 자, 그럼 요거를 대입을 하죠. 1000에다가 얘가 5V, 35.6에다가 길이가 얼마? 100m에다가 세모.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하면은 이제 얼마가 나오냐? 자, 247.48 나왔네요. 247.48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전류 구하고 전선 굵기 계산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요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그런 계산 문제는 아니에요. 자, 107번 봅니다. 수방 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동기 설비가 있을 때 모터의 전부하 전류는 얼마냐? 이렇게 모았어요. 자, 단 전압은 단상 220, 모터 용량은 20, 역률은 90, 효율은 70%다 이렇게 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효율이 나왔어요. 효율. 자,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맞나요?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출력은 P가 되어 있고 입력은 뭐예요? 자, 요게 단상이면 VI 코사인 테타. 자, 그리고 요건 이제 효타 효율, 이타 효율은 이타 이렇게 씁니다. 요렇게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 전류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자, 얘는 요거 갖다 곱해줍니다. 자, 따라서 요거하고 요것만 자리 바꾸면 되죠? 자, 전류 I는 자 P를 갖다가 V 코사인 제타 곱하기 효율로 요렇게 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압은 지금 주어진 게 220이고요. 220에다가 역률이 90%, 효율은 70%. 자, 그다음에 P 모터 용량은 20 자, 킬로와트. 자, 요 관계를 갖다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나오냐? 144.3이라는 그런 게 나오네. 그 답이 이제 144. 이렇게. 자, 쉽죠? 요것도. 자, 108번입니다. P형 1급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배선에 대해서
종단장은 10kΩ이고요. 배선장은 100Ω, 릴레이장은 800Ω이며 회로전압 24V일 때 감지기 동작시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배선장은 사실은 이제 50Ω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준은 50Ω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것도 뭐 문제이다 보니까 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선로가 있고 배선이 있고 그다음에 수신기가 있는 거죠. 수신기가 24V. 여기가 이제 배선장이 100Ω에 100Ω 있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릴레이가 있어요. 릴레이가. 자, 릴레이가 800Ω이고요. 그다음에 요 말단에 자, 뭐가 돼 있어요? 종단장이 여기 돼 있는 거예요. 종단장이. 얘가 10kΩ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감지기가 있다 이렇게. 자, 대략적으로. 이제 감지기 작동 전에는 여기가 열려 있으니까 자,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요 전류를 우리가 감시 전류라고 하는 거고요. 네, 감시 전류. 자, 이 감시 전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얘 세 개가 직렬이니까. 자, 100에다가 10kΩ잖아. 그죠? 10의 3승에다가 플러스 800에다가. 자, 위에는 24에 곱하기 10의 3승 하시면 감시 전류인데.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감시 전류가 아니고 감지기 동작시 전류입니다. 감지기가 동작을 했단 말이에요. 감지기가 얘가 동작을 하게 되면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죠? 자, 요게 동작시 전류예요. 동작시.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동작 전류라고 하죠. 동작 전류. 자, 동작 전류는 종단장이, 자, 빠지죠? 100에다가 800에다가 24에다가 자 10의 3승 이러면 동작 전류가 나옵니다. 자, 그거를 갖다 계산하니까 26.67 나왔어요. 자, 26.67이 동작 전류가 되죠. 4번이고요. 참고로 감시 전류는 2.2mA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